앞에 있는 건 삼겹살인데요. 오늘은 삼겹살을 가지고 세 가지 요리를 해볼게요. 양파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요즘 양파가요, 엄청 매워요. 파프리카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고요. 이 파프리카는 제가 농사진 거예요. 그래서 생김새가 못난이에요. 그래도 맛은 최고일 거예요. 삼겹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맛술 3개, 조림간장 6개, 생강청 하나, 고춧가루 2개, 고추장 2개, 마늘 크게 하나, 올리고당 숟가락으로 3개, 고춧가루 넉넉하게 갈아주세요. 양념이 쏙쏙 배게 조물조물 해주세요. 끓는 물에 우동을 넣고 얘를 삶아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어만 주세요. 푹 익힐 필요는 없어요. 살짝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용유 한 숟가락 두르시고요. 마늘 3분의 1 정도. 마늘 기름 좀 내주세요. 드실 만큼 양만 먼저 고기를 살살살살 볶아주세요. 여기에 파 조금, 청양고추, 그리고 파프리카, 양파, 고기와 채소가 다 볶아졌으면 여기에 우동을 넣는데요. 한번 고기 볶을 때 고기를 충분하게 볶으셔야 돼요. 익히신 다음에 채소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우동을 넣어주세요. 첫 번째 요리, 삼겹살 우동 볶음이 완성됐어요. 덮밥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충분히 볶아주셔야 되는데요. 덮밥은 약간 국물이 있는 게 좋거든요. 바싹 마른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 중불 정도에서 고기를 은은하게 볶아주세요. 가 적당히 익었을 때 물이에요. 숟가락을 두 개 넣어서 불을 조금 세게 해주세요. 중불보다 조금 높게 해서 달달달달 볶아주세요. 덮밥용 고기는요, 중간에 물을 넣어서 수분감 있게 해서 볶아야 돼요. 따뜻한 밥 위에 올려서 같이 고기하고 비벼드시면 그 맛이 아주 끝내줘요. 이렇게 솔솔솔솔 뿌리시고요. 여기에 포인트 하나 있어요. 참기름 한 방울만 딱 떨궈주세요. 한 방울 하기엔 많이 들어갔네요. 식용유 한 숟가락 넣고 설탕 3분의 2 넣어서 설탕이 누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러면 불맛 나는 제육볶음이에요. 달달달달 볶아주세요. 불은 중불보다 높게 한 상태에서, 중불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센 불 아니고요. 양념 하나로 우동볶음, 제육덮밥, 제육볶음 다 해서 드실 수 있거든요. 하는 방법에 따라서 맛이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제 영상 보시고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고요. 다시 자주 놀러오세요. 그리고 보시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고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